제조업체에 종사 중인 50세 직장인입니다. 여러가지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취득을 결심하였고 작년에 배우락을 통해 산업안전기사를 쉽게 취득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 위험물 산업기사 취득에도 배우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공부기간은 3개월 정도 하였고 열심히 하신다면 비전공자에게도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초 학습기간은 1년을 잡았으나 교수님 강의가 어렵지 않았고 중요한 부분을 잘 반복해 주셔서 3개월 정도에 취득하였습니다. 일반 화학 강의와 기출문제 풀이 7개년을 완강하시고 반복 학습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것입니다. 저는 먼저 퇴근 후 인강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화학 반응식을 보니 처음에는 먹먹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범위를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귀찮으시더라도 범위를 정리 후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험물을 유별, 기출 문제에 나오는 반응식, 그리고 각종 저장소, 기타 분류로 정리하시고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유별 암기는 유튜브 등에 보시면 쉽게 암기하시는 방법 등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반응식은 A와 B가 만나면 C와 D가 된다는 것은 실기시험을 대비해서 손과 눈으로 익히시고 몇몇 개를 제외하고는 개수는 외우지 마시고 문제풀이에서 반복해 주시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인강 완료 후에는 정리노트만 계속 반복학습하였습니다. 작년에 독학으로 3일간 해보았는데 진도도 나가지 않았고 이해가 불가능하여 포기하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혼자 힘들게 하시거나 힘들게 학원 다니시는 것보다 좋은 강의로 구성된 인강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앞전 기출문제 풀이와 다르게 작업형이 없어지면서 신출문제의 비중이 한 문제 정도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신출문제를 포기하시더라도 기존 문제를 반복학습을 잘 하시어 실수 없이 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 화학식과 반응식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적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두 번 보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지만 발표일까지 걱정이 없을 정도로 배우락 교수님들 강의가 명쾌하였습니다. 하고자 노력만 하신다면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오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